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인물이긴 한데 데리러 오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입양 리스트에서 빼버리거든요. 최고의 양부모를 찾아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여수였다. 여수 밤바다. 지나온 날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한 환경은 좀 열악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스스로 하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어제 당직 동수 씨였죠? 네. 혹시 편지 같은 건요? 같이 넣어주셨어요? 아이는 가정에서 커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파는 인물이고요. 입양,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진짜 데리러 온 엄마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소영이와 우성이를 만나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캐릭터예요. 우리 이번에 돈이 아니라 소영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구매사로 같이 찾아주자. 우성이의 엄마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언젠데 출발해. 고향이 어디? 인간으로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런 역할. 아니, 갑자기 그런 속거리 내걸고 하시면 곤란하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그런 걸들을 다 표현해내고 싶었고 소영이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복 미행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추적해서 잡으려는 형사죠. 이게 저기 내가 흰색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제가 어떤 캐릭터 설정했다기보다 정말 일상에 있는 인간을 보여주는 느낌.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맡은 일에 대한 성취욕이나 일에 대한 그런 욕구가 큰 그런 인물이죠. 앞으로 5km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속도 좀 더 내봐. 애 엄마는 맞는 거겠죠? 수진과 상현 일행을 쫓는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사 좀 네가 맡아줘.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잠복하는 컨셉이 많았는데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기본적으로 수진에 대한 감정이 이 형사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합이 잘 맞았지 않았나.